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안오일 작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방송 들어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 안에 어린이 3명이 살고 있는 안오일입니다. 그 무슨 뜻이죠? 제 이름이 안오일, 동그라미가 다 들어있잖아요. 아~ 저는 그 아이들 세 명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는 걸로 아~ 제 도장도 그렇게 팠고요. 아, 동그라미가 어린이 얼굴이란 말씀이군요. 네네, 네네. 그러면 저는 어린이 한 명밖에 안 살고 있네요. 야, 동그라미 많은 걸 그렇게 또 이용하시는군요. 네. 좋네요.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이름에 이미 어린이 세 명이 살고 계신 선생님과 오늘 방송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춘천 태계초등학교 남현식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지구를 지키자. 도시가 많아져서 숲이 없어지고 있다. 다행히 아마존이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 하지만 지구가 건조해지면서 아마존도 타고 있다. 지구를 지키는 방법은 도시를 건설하지 않고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씩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지구를 지키자. 이제부터 우리 나무를 심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식목일인데 네. 나무를 심자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로 도시가 많아져서 숲이 없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 말처럼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아마존의 열대 우림들이 나무가 무차별적으로 베어지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정말 걱정인데. 전번에 다큐를 보니까 네. 정말 그 아마존이 많이 훼손이 되어가지고 네. 심각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남현식 어린이가 중요한 말을 해준 게 한 네. 사람씩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지구를 지키자 네. 이 말을 했잖아요. 네. 항상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에 이렇게 강연을 가면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무엇이든 간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네. 나 하나라도 네. 이 생각을 가진다면 뭐 네. 환경오염이든 뭐든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기후위기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환경오염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많고 걱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실천을 하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솜씨 자랑인데요. 인천 장서초등학교 박서율 기자가 칼림바 연주를 보내줬어요.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음악 들으면서 이름부터 벌써 리듬이 느껴진다고. 서율. 율이라는 이름에서 비발디의 사계 중에서 봄을 연주해 줬는데 이 곡은 어린이라디오 처음으로 소개된 거거든요. 이렇게 멋진 곡을 연주해 줘서 놀랐고 아까 현식 친구도 숲 이야기 해주고 우리 어라친들이 봄 분위기에 맞는 거 맞춰서 보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것도 있어요. 네. 제가 봄을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나올 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요. 딱 맞춰서 우리 선생님 봄 좋아하시니까 내가 봄을 연주해야지 라고 멀리서 텔레파시가 통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보이지 않는 우주의 에너지가. 네, 맞아요. 멋진 연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사연은 원주 샌마르 초등학교 장시우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이별 그리고 새학년. 한 학년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 1년을 재미있는 추억이 많이 남기며 지냈는데 겨울방학 졸업식 때는 친구들과 선생님하고 이별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많이 슬프고 눈물이 났다.
학년이 올라가도 같은 반될수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지만 다른 반이 되어서도 친구들은 볼수 있는데 이별이라는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다. 집에 와서 다른 학년이 되어 친구와 헤어지는 것이 슬프다고 엄마께 말씀드리니 엄마는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고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난그 말을 듣고 내년에 같은 반이 될 친구들과 선생님을 상상해 보니 마음이 좋아졌다. 새학년이 되어서도 새로운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놀고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할 생각하니 헤어짐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나에게 또 다른 행복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젠 이별이라는 말은 나에게 슬픈 말이 아닌 설레임, 새로운 시작으로 바뀔 것 같다. 다른 친구들도 나처럼 이별에 많이 슬퍼하지 말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보통 이별 그러면 이제 슬픈 생각만 하는데 어머니가 되게 현명하시네요. 헤어짐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랑으로 그 헤어짐이 치유가 된다고 네. 치유 학생이 한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어른이 되면은 뭔가 끝났다고 해서 반드시 그 뒤에 새로운 게 시작되리란 보장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는 한 학년이 끝나면 이제 새 학년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반 친구들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끝날 때쯤 헤어지려고 그러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네. 슬펐는데 새로운 학년이 돼서 또 새로운 친구 만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우리 인생이죠, 뭐. 네, 이렇게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고민 상담, 노래, 악기 연주 등의 솜씨 자랑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okfriend@booking.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 손님이신 안올리 선생님의 책 낭독 들어볼 시간인데요. 선생님은 오늘 어떤 책 갖고 오셨을까요? 제가 가지고 온 책은요, 우주통신 까막별호라는 우주통신 네, 동화책이에요. 까막별호. 이 동화책은 우울증에 걸린 엄마에게 웃음을 찾아주고 싶어서 두 초등학생 형제가 노력을 하는 그런 좌충우돌 이야기가 있는 책이에요. 선생님, 읽어주세요. 네. 이거는 짧게 읽겠는데요. 네.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별이 된 아빠가 전에 이 큰아들 찬우에게 까막별에 대해서 해줬던 말을 찬우가 떠올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주인공 큰아들 찬우가 별이 된 아빠에게 다짐하는 말로 이렇게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우는 문득 전에 아빠가 까막별에 대해서 얘기해 준게 생각났다. 까막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야. 하지만 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별이지. 빛나지 않는다고 별이 아닌 건 아닌 거야. 찬우는 그 말을 하던 아빠의 얼굴을 떠올렸다. 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아빠의 눈빛은 빛나는 까막별이었다. 여기는 지구별 찬우 DJ. 까막별호 나와라 오바. 아빠 듣고 있죠? 저는 지구 소식 전해주는 멋진 DJ가 될게요. 언젠가 까막별호를 타고 있는 아빠를 만나는 날도 오겠죠? 아, 네. 아주 짤막하게 어떤 삼총니가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거의 책의 끝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이 부분을 읽어주신 뜻이 있으실까요? 이제 이 책을 전체적으로 여라친이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몰라도 까막별이라는 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까막별은 존재는 하지만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이거든요. 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별이죠. 그래서 여라친에게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세상에 보는 눈에서 빛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 자신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그 빛남들이 있으니까 그 다름을 자기만의 개성으로 키워나갔으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우리 어라친에게 전하는 말로 내 멋대로라고 하는 말씀 네. 해주셨는데 그것처럼 당장은 빛이 안 나서 설령 사람들이 그게 별인지 모를지라도 네, 네. 그것은
빛이 나진 않지만 까막별이고 그 안에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빛나는 재능들을 일단 내 자신이 그걸 아껴줘야 되겠고 그것은 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어라친들에게 선생님이 해주고 싶으셨던 것 네, 같아요. 겉으로 빛나는 빛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빛나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네. 맞아요. 선생님도 되게 내성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그 내성적인 친구들은 특히나 더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그다음에 재능이라던가 여러 가지 나의 장점들이 있는 거를 내성적이니까 밖으로 드러내는 걸잘안 하니까 그렇죠. 본인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또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른 된 다음에도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예. 늦게 또그 빛이 엄청나게 빛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봐주고 빛을 잃지 않도록 나한테만 보이는 빛일지라도 네, 맞아요. 예. 우리가 잘 아껴주고 닦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까막별한 말참 좋네요. 네. 선생님 지어내신 말이 아니요, 있는 말이요.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별이에요. 아, 네. 빛을 내지 않는 별. 예. 이 책을 읽은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받아보면요. 제 기억에 가장 남았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까막별한 너는 빛을 내지 않지만 네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해준 5학년 친구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까막별이 빛을 낼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협동을 해서 도와주면 빛을 낼수 있지 않을까요? 요렇게 얘기를 해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네, 까막별이라는 것이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마음으로 잘 전달이 된것 같네요. 예. 그 정도면 내가 이걸 쓴 보람이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선생님 작품 중에서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이거는 최근에 나온 동화책. 가장 최근에 나온,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었어요. 내용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서 책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동시가 있는데요. 이 동시는 직접 낭송을 해서 보내줬어요. 제주 북촌초등학교 변서연 친구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슬픈 4월 3일. 슬픈 4월 3일. 사삼의 조는 동백꽃으로 물듭니다. 사삼이 되면 사람들의 표정은 슬퍼집니다. 이곳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북촌 마을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산으로 굴러 숨어든 사람들까지 잡혀 죽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북촌 초등학교. 우리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4월이 되면 북촌마을 이 학교를 다니는 우리들은 괜히 슬퍼집니다. 네. 제주도 어린이가 4.3 이야기를 해줬는데, 4월이 되면 제주도에서는 이 4.3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집에 그 사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제사를 지낸다고 해요. 같은 날. 이 아이 지금 동시 낭독을 해줬잖아요. 듣는 순간 고개가 숙여지네요. 네. 전에는 이렇게 4.3이 되면 또 4.3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외면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오픈이 돼서 이야기하고 또 제대로 정명이 될수 있도록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변서연 어린이가 이렇게 슬픈 4.3이라는 이런 동시도 써줬듯이 많은 작가들이 동화로, 그림책으로, 소설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오면 좋겠어요. 사실 굉장히 슬픈 역사, 아픈 역사고, 우리 역사에서 참 참담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얘기를 안 하고 덮는 쪽으로 네, 왜 그랬죠.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슬픈 역사라도 밝혀질 것은 밝혀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희생당하신 너무 많은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이걸 알고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된 것이 일단 기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현 친구 말처럼 내가 다니고 있는 북촌 초등학교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고, 왠지 4월이 되면 북촌초등학교를 다니는 우리들은 슬퍼진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가슴에 와닿네요. 제가 전에 4.3 유적지를
돌았었거든요. 그때 네. 부촌 여기 초등학교도 갔었는데 네. 그때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은 날이어서 빈 운동장이었지만 네. 그 전경이 떠오르네요. 예.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사삼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 다시는 이렇게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네. 이야기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동시로도 쓰고 네. 또 이렇게 낭독으로도 보내줬잖아요. 네. 그래서 어른이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예.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 예, 정말 너무 기특하죠? 우리 네네네. 어린이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 친구의 슬픈 마음을 달래주는 멋진 연주 한곡 들어볼게요. 원주 만종초등학교 장용우 기자가 보내준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리랑 랩소디. 너무 멋진, 아주 네. 화려한 연주였어요. 중간에 언제 나오나 막귀 기울였는데 그 아리랑의 네. 곡조가 딱 들어가 있는 연주였는데 우리 용우 친구 피아노 실력이 엄청나네요. 빠른 템포를 아주 예. 그냥 힘있게, 자신 있게 쳐준 것 같아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네. 뭔가 휘몰아치는 네. 느낌이 들어서 아리랑 랩소디 이런 곡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됐고 찾아봤더니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을 한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난해한 곡인데 어떻게 이런 곡을 알고 연주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는 연주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제 커서 피아니스트가 되면 이 아리랑 랩소디를 이렇게 협연해서 네. 치면은 가서 듣겠습니다. 네, 우리 용우 친구가 네. 예, 피아노 연주하면 꼭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저희를 초대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 연주에 가서 꼭 들어볼게요. 아, 정말 너무 멋진 연주였습니다. 다음에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산 급락초등학교 황채윤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나는 용감한 행운아. 안녕하세요. 요즘은 전교회장, 부회장 선거나 반장, 부반장 선거가 한창인데요. 이날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기사를 씁니다. 바로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교회장을 목표로 5학년부터 선거에 나갔답니다. 그때 반장도 전교 부회장도 뽑혔기에 이번에도 뽑힐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감이 부풀어 올랐었죠. 그런데 갑자기 작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약을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동영상을 찍어서 학교에 보낸 후에 선거 당일 각 반에서 보면서 공약을 듣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강당에서 4, 5, 6학년이 다 보는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듣고 나서는, 뭐 별거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당일날 대사건이 터졌답니다. 저는 전교회장에 나갔는데, 기호 1번이어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해야 해서 엄청 긴장을 했었죠. 그 상태에서 강당에 올라가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수군거리니 더 긴장하고 더 무서웠었죠. 그래서 울어버렸지 뭐예요? 선생님께 못하겠다고 한뒤 저는 공약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후전 투표를 하고 조퇴를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엄마에게 전학을 가겠다고 했죠. 엄마는 웃으면서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용감한 것이야. 거기에 올라가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너는 올라가기라도 했잖니 용감한 거야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전화로 위로해 주셨어요. 어찌나 감동이었는지 다음날 전 반에서 엄청난 위로를 집채만하게 받았답니다. 2학기에는 더 용기 있게 더 자신감 있게 더 연습해서 다음 회장에 도전. 오,
응원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나 어떻게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뭐, 별거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내가 예상한 거랑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울어버렸다고. 근데 너무 귀여운 게, 그렇게 울고선 조퇴를 한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일단 투표는 한 거예요. 투표를 하고 조퇴를 한 게, 그게 저는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쨌든 간에 주위에서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주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또 집에서나. 네, 더 엄마도 그렇죠. 위로해주고, 그 의미를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는 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용감한 거야, 라고 얘기해주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위로 말을 해주고, 너무 놀랐던 게, 다음날 반에 갔더니, 지체 많아. 예, 친구들이 엄청난 위로를 해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잘못하면 뭐말 한마디도 못하고 너는 내려왔어? 뭐 이렇게 예.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그러니까 않고. 놀리고 그러지 않고 친구들이 막 응원을 해줬다고 하니까 야 진짜 우리 금락초등학교? 얘 되게 좋은 학교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마치 남 얘기처럼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본인 소개하겠습니다 사연이었어요. 근데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자기 얘기였어요 그래도 내가 전교회장 됐다는 자랑글이 아니라 이게 본인의 실패담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재밌게 잘 구성해서 이것도 연기죠. 우리 채은진교 용기는 정말 훌륭한 것 이렇게 같아요 연기를 낼수 있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본인이 정말 경황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거기 올라갔고 아무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정리해가지고 근데 심지어 재밌었어요, 사연이. 제가 읽으면서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재미있게 잘 정리해서 할수 있다는 게 훌륭합니다. 2학기에 또 도전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응원할게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근데 2학기 때도 또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절대 실망하시지 말고요. 근데 초등학교 때안 되면 또 중학교도 가서 할 맞아요. 수도 있고, 예. 고등학교도 예. 있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네. 이렇게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방송했는데요. 선생님, 방송하신 소감 어떤가요? 이렇게 노트북으로 녹화하는 것이 처음은 아닌데, 네. 이번 이 얼아친 친구들과 함께한 이 방송은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었고요. 더 네. 풍성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친구들의 소식도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황채윤 어린이가 나는 용감한 행운아라고 말을 했는데, 저 또한 나는 운 있는 행운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 제목도 참잘 달았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나는 용감한 행운아. 이거 동화책 제목으로도 굉장히 좋은데요. 선생님이 또 어린이 라디오 출연하신 거를 행운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너무너무 기쁘네요. 선생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선생님 광주에서 전라도 오셨거든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꿈이랑 눈이랑 우와 멋있다. 응? 뭐가? 저기 봐. 군인 아저씨들 말이야. 그러네. 군인 아저씨들이 많네. 오늘 무슨 행사 하나? 그런데 문이야.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어떤 군대? 해군은 바다에 있고 공군은 하늘에? 땡! 틀렸어. 아니다. 공군이 하늘에 떠 있는 건 아니지. 군부대는 육지에 있겠다. 그치? 문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군대가 어디에 있냐면, 군데군데 있어.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날씨가 부쩍 엄청 따뜻해졌네요. 거의 여름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일주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모두 모두 안녕.